52화에 나왔던 주경이의 데이트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런 핑크톤의 블러셔를 사용했고 아이섀도우랑 이것도 아이섀도우, 섀도우 제품들 요게 저의 약간의 메이크업 팁인데 주경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파우치를 소개하면서 같이 주경이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한 팁 같은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요거는 자주 쓰는 팩트, 꼭 필요한 컨실러,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쿠션 팩트.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원래는 요 정도만 거의 메이크업을 하는데 추가로 주경이 메이크업에 쓰였던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분홍빛 나는 블러셔라던가 아이섀도우랑 이것도 아이섀도우, 섀도우 제품들. 섀도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 메이크업이라서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주경이 메이크업도 제 평소 메이크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드름 피부에 뭔가 커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너무 두껍게 하면은 친구들이 메이크업한 거를 좀 못 알아보는 컨셉인데 너무 두꺼워버리면 확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이제 보통 다크서클이나 잡티 같은 거를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인데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연스럽게 커버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품들을 되게 많이 써보고 반영해서 완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쿠션 팩트인데요. 보통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하는 편이라서 이 팩트 하나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번들거리면 아무래도 좀 트러블 같은 게 눈에 띌 수도 있고 메이크업 했던 게 금방 날아갈 수도 있어서 마무리는 항상 보송보송한 팩트로 하거든요. 이 제품이 이렇게 되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색상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좀 인위적이지 않게 파우더리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경이 메이크업은 좀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52화에 나왔던 주경이의 데이트 메이크업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거의 핑크톤으로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셔도 이런 핑크톤의 블러셔를 사용했고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떤 각도에서는 너무 번들번들거려 보일 수 있어서 무펄 섀도우를 주로 이용해서 섀도우를 하고요. 약간 로즈빛 나는 베이지 컬러인데 자연스러운 컬러에 이제 베이스를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각각 눈 밑에 바르는 제품들이에요. 요 코랄 베이지 컬러에 펄감이 약간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보통 이 눈 밑에 애교살 라인을 요걸로 보통 그려요. 너무 화사해지면 얼굴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이런 피부 색과 별로 차이가 없는 베이지 색깔의 펄을 얹어주면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눈가가 살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립은 튀는 색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말린 장미 컬러인데 입술은 거의 이런 톤으로 채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토샵에서도 거의 요 색과 비슷하게 뽑아내는데 이런 MLBB 컬러의 말린 장미 색상은 데일리라던가 아니면 데이트 메이크업에 딱 찰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의 약간의 메이크업 팁인데 마스카라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속눈썹을 올리는 정도로 이렇게 약간 헤드 부분을 약간 그을려서 속눈썹을 올리면 속눈썹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서 꼭 온도를 체크하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수호는 사실 메이크업이랄 게 없이 그냥 얼굴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준이는 항상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준이의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굉장히 살린 그런 아이 메이크업과 마젠타 핑크의 그런 강렬한 색상의 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얀 피부의 서준이 그런 이미지랑 잘 어울리거든요. 남자들도 메이크업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서준이의 그런 메이크업도 과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신강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더 좋은 일들로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을 하러 가겠습니다.